웃길 것 같아. 제목 사랑이 꽃피는 버스커. 때는 20년 전 군대를 운전병으로 제대한 저는 서울에서 변변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야 아들아, 네 뭐하러 서울에 가 있는 거요? 시방 여기 서산 운수에서 운전기사 뽑는디. 어여 내려와 보러. 너 운전병으로 군대 생활했다면서. 어? 나가 야그 다 해놨으니까 너 내려와서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겨. 어머니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서산 시골로 내려오긴 했지만 대충 운전하다 눈치 봐서 서울로 다시 도망을 가자는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버스는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하셨는데 할머니들의 공통점은 버스를 자가용처럼 여기신다는 거였습니다. 아, 여기 말이요. 기사 양반 잠시 차 좀 세워야겠네. 아, 할머니 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섭니다. 아, 내가 아침 먹은 게 얹혀서 그려. 저거 약방에 잠깐 세워봐봐. 소화제라도 하나 사 먹게. 아, 안 돼요. 에이?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라 못 세워요. 아이고 기사 양반 잠깐 세우라면 세워. 우들밖에 안 탔는데 뭐가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어여 소화제 사와요. 약국 앞에서 잠깐 차를 세웠다 다시 출발하면 기사 양반 차 좀 잠깐 세워봐요. 우리 손주가 오줌마리 죽었디야. 할머니께서는 한 5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의 바지를 이미 주섬주섬 내리고 계셨고 전 버스 안에다 쉬야를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정광석화처럼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시원하지. 아이고.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엔 두 사람의 당부가 메아리 쳤습니다. 먼저 시골버스 운전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당부 말씀은요. 마을 어르신들께 깍듯이 예의 갖추고 친할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일 잘해요. 응? 또 한 분은 회사 운행 과장님의 충고였죠. 매번 운행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건 정말 곤란한겨. 응? 두 분의 말씀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운전하는 시골버스는 특히 서산 장날이 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평소에는 한가한 정류장에 머리마다 잔뜩 짐을 담은 붉은 대야를 얹으신 할머니들이 일렬종대로 10여 명씩 줄을 서 계시거든요. 처음에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니 이 기사 양반 무슨 못이여. 빨랑 내려와서 이 짐차 좀 실어줘. 어여 내려와. 아유 이거 무거워 죽겠네. 아 할머니 저는 운전기사인데요. 제가 왜 짐을 실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올라오셔야죠.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저번 김 기사는 참 잘해주더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봤나. 어여 빨랑 짐 좀 받아 이놈아. 이놈아. 정거장마다 짐을 이곳에 시는 할머니들을 태우느라 하루에 수십 개 무거운 대야를 날라야 했고 종점에 도착하면 버스 바닥에 떨어진 젓갈 국물, 배추 쪼가리, 생선 비닐 등을 치우느라 점심을 못 먹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양손에 장닭을 3마리씩 들고 타시더군요. 할머니, 저 살아있는 동물은 규정상 버스에 못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요. 내가 작년에는 디아지 새끼랑 염소도 버스에다 싣고 다녔는데 이깟 닭 몇 마리가 뭔 상관이라고 그려? 그날 결국 버스 안이 어떻게 됐는진 상상 가시죠? 닭 날아다니는 소리에 놀란 아이는 막 울어대고 버스 안에서 닭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는 할머니들 때문에 길가에 버스를 세우고 함께 닭을 포획해야만 했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한 할머니께서 제 등과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시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아이고, 버스 기사 양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사람 참 똑 부러지는구먼. 그렇게 서서히 시골 버스 기사에 적응을 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날이라 버스가 꽉 차도록 할머니들과 짐을 싣고 할머니들의 요청으로 트로트 메들리를 차가 울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서산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찻길로 한 할머니께서 아이 하나를 안고 달려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 기사 양반 큰일 나시오. 우리 손주가 연탄가스를 마셨는지 정신을 잃고 일어나더라니요. 요 병원에 좀 데려다줘. 응? 아이고 야가 아이고 지겨. 정해진 운행 노선 외에는 가지 말라는 운행 과장님의 목소리가 야. 잠깐 떠올랐지만 축 늘어진 아이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다들 꼭 잡으세요. 저는 정해진 운행 노선을 벗어나 서산 시내 큰 병원으로 전속력으로 버스를 몰았고 버스에 타고 계신 할머니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병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정신을 차렸고 저는 회사에 와서 징계를 맞았죠. 아니 노선을 벗어나도 유분수지 그렇게 운행을 하면 회사의 영업손해가 얼만지 알아? 이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는 며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집 마당에 나가보니 마을 할머니 10여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따 우리 장기사 어디 갔는겨? 어메 우리 장기사 왜 이렇게 우울하게 혼자 있어? 이젠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버스 몰아다 댄당께.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할망구들이 운수회사에 몰려가가지고 다 얘기해버렸어. 우리 장기사가 얼마나 착한 선행을 했는지 다 말했다고. 응? 아예 저도 말했는데요. 그래도 운행과장님께서요. 맞아 맞아. 그 운행과장이 뭔가 그 우리 조카요. 조카야. 내가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쳐줬어. 그렇게 착한 기사가 없다고. 내가 알아듣게 말했지만 내일부터는 일 시키겠다고. 잘못했다고 하더만. 응? 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날 이후부터 전 다시 시골버스 기사로 복직을 했고 역시나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하긴 했지만 그전과 달리 푸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친할머니 같고 친어머니 같았던 마을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버스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친아들처럼 챙겨주셨던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라는 말씀도 꼭 전해주세요. 아유 착하구먼. 고향으로 오시기 잘했네 뭐. 그죠. 그래. 아니 근데 물론 규정을 어겼긴 했지만 그땐 달려갔어야지. 생명이 그럼요. 위독한데. 감동이야. 0042님 시골 버스는 버스라기보단 공동 택시네요. 그렇죠.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박정원 씨의 문자. 저 어린 시절 버스도 그랬는데. 그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유. 맞아요. 그때는 시외 버스도 있고 저 학교 다닐 때도 시내 버스도 있고 그랬었어요. 2189 맞습니다. 알고 보면 할머니들이 든든한 우군이었네요. 그리고 2819님이 지라시 효과음 멋져버려. 사연 사연마다 아주 딱 맞게 나온 효과음이 너무 좋아요. 윤종배가 기술부장. 네, 기술의 자칭 신이라고. 네. 응?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 같이 도움을 주는 우리 또. 저 윤성한. 윤성한 PD와. 조그만 조용남. 네. 예. 그렇죠. 생긴 건 뭐 볼품 없지만 네. 그래도 일은 잘합니다. 괜찮아요. 생긴 아, 그럼요. 생긴. 괜찮다니까? 생긴 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님하고 너무 이렇게 동급을 놓고 애를 너무 그렇게 누르지 마세요. 달라요. 그래도 그럼 아버지의 과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결혼 7번 했다는 줄 알았어요. 제 7회 이러는 줄 알았어요. 7차 주부이라가지고. 아, 미정 씨 죄송합니다. 네. 결혼 7. 아니 여기 7년 차 주부입니다. 참고로 2회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 2회. 제가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날 친정엄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참 공부는 더럽게 못하지만은 어디서 남자는 참 잘 골랐네. 응? 남자는 술 여자. 도박에만 안 빠지면 되는 긴데. 막 이 서방은 막 술 한 잔도 못 먹지. 아까 보니까네 고스톱도 칠 줄 모르고 신랑 까물은 막 딱이다 카이. 맞나? 근데 딴 건 몰라도 여자 문제는 우회될지 모르지. 야야야. 아이고 참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 서방 인물이 그 어디 인물이가. 응? 저 인물로 여자 안 꼬인다. 이거 걱정 마라. 응?
내가 너그 아버지 인물값 하는 것 때문에 너그 오래빛 갓난쟁일 때 오래빛 등 뒤에 없고 너그 아버지 바람난 거 찾으러 내 얼마나 땡긴 줄 아나. 내 그때 너그 아버지 안 찾으러 땡겼으면 네 엄마 태어나지도 않았다. 암튼 이 서방은 남편 까면은 딱이야, 딱.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저와 남편은 결혼에 꼬리를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간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남편이 한 달 전부터인가 밤마다 야근에다 회식에다 뭐 이러면서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전 뭔가 수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니 혹시 바람났나? 어이? 어딜 자꾸 그렇게 쏘다니노? 뭐라고? 바람? 내는 내를 그래 못 믿나? 내 인생에 바람이란 없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눈에는 니만큼 예쁜 사람이 없다. 이거 수상해.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남편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나도. 그러다 얼마 전 토요일이 됐는데요. 원래 주말만 되면 집에서 잠만 자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당신 어디 가는데? 아, 창씨 어쩌면 부족하네. 당근 안 깨면 치고 올게. 그럼 내 친정에 될 따도 내는 엄마랑 놀고 있을게. 응? 그리하여 전 친정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연락 없이 친정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이러시더군요. 네, 이 시간에 웬일이고 연락도 없이. 이서방이랑 애들이랑 전부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혼자 있기 싫어서 내왔다. 그러나 이서방 잘 지내나? 모르다. 바쁜가 보더라.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맨날 야근한다고 새벽이나 돼야 집에 들어온다. 아이고 맨날 그래 바빠서 우야노. 아이고 보약한 집 치줘야겠네. 없는 형편에 사위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던지 엄마가 보약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냥 됐다고 괜찮다고 하면 됐을 텐데 그 순간 제 입에선 말이 헛나오고 말았습니다. 보약은 무슨 보약.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보약이고. 됐다. 그러고 진짜 일한다고 넣는 건지 바람 피느라 넣는 건지 알 게 뭐고. 뭐라 바람. 야 있으면 바람 피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맨날 늦으니까네. 이상하다는 거지 뭐. 에이 설마 바람 피는 거 뭐 설마 그러겠어. 야가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옆집 사위도 바람 나갔고 얼마 전에 막 딸내미가 나 절대 못 살겠다고 막 짐싸갖고 들어왔다 아이가. 네 서방 관리 잘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속편을 쓰라고 있나님 같으나.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저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에이 딸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혹시나 싶어가 그러는 거지요. 혹시고 뭐고 괜히 아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밖에서 일한다고 힘든 사람한테 바람피니 뭐니 하면서 생사람 잡지 말고 니는 힘나도록 그냥 밥이나 잘 챙겨줘라. 아이고 밥은 무슨 밥. 아이고 밥 차 챙기줘가 괜히 딴 데 가가 힘쓰면 왜 할라꼬. 예이 팬나가 아버지의 호령에 엄마는 입을 다무신 듯 했는데 그러기를 2, 3분쯤 지났을까요? 우리 엄마 기분이 상하셨는지 조용히 말하는 듯하지만 작지 않은 목소리로 이러시대요. 너가 아버지 지금 막 집을 저리가 저라는 기다. 너가 아버지가 옛날에 맨날 일이 바쁘다고 늦게 오더만은 아이고 뭐 바람이 나가 막 두 집 살림했다 아이가. 아이고 집안이 도둑이 집을 저리는 게야. 그때 말문이 좀 트신 어머니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아버지께서는 급히 엄마의 입을 막으며 이러시더군요. 에헤헤이 다 지나간 일을 와 들치고 그러노. 그러고 이서방 얘기하다가 왜 말이 그렇게 삐뚤어나가노. 아이고, 어? 알았어요. 아이고 근데 미정아 이서방 요새 뭐 딴 거 수상한 건 없나? 막 밤늦게 막 전화 오고 막 그런다든지. 응? 전화? 글쎄 전화는 모르겠는데 아 참 전화는 아니고 자꾸 스팸 문자 오는 소리 나더라. 네 그거 자세하게 알아봐래. 옛날에 내도 막 전화 참 많이 받았다.
무슨 전화? 무슨 전화기는 너도 앞잔촌 전화지. 그 가수나들이 막 집으로 전화해가 뭐 일 때문이라 카메라만 바꿔달라 걔가 내 바꿔주잖아. 그러면 눈치 살살 보면서 요래 응? 요래 수화기를 이렇게 가리고 응? 자꾸 기들어하는 목소리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 아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그렇다니까. 응? 남자들이 바람 한번 나잖아. 그래 눈에 피는 게 없다.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엄마의 얘기는 과거 아버지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 네, 그만하라겠지. 뭐 한다고 자꾸 옛날 얘기 꺼내노? 아이고, 아이, 미안해요. 자꾸 말이 그리로 새네. 바람하면은 또 뭐, 어, 이 찢어서 말이면 당신 끝내줬으니까는 내가 자꾸 당신 얘기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인제 안 합니다. 안 해, 안 해요, 어. 미정아, 근데 그거 말고, 딴 건 없나? 맨날 늦는 것도 그런데, 주말에도 집에 안 있고 맨날 나간다. 그래. 그럼 오늘도 친구 만나는 거 아이고? 바람 피러 간 거 아이가? 설마, 바람 필라면 늦게 나가겠지. 이래 대낮에 나가가 잠깐 먼 바람을 피고 올 끼고. 아이고, 이 순진에 빠진 거. 아니, 바람이 났는데. 나 못하겠어. 아, 바람이 났는데, 이 낮이 따로 있고, 밤이 따로 있나? 아이고, 이놈의 가슴. 눈만 마주치면은 막 불꽃이 튀는 기지. 너가 아버지는 아침밥 묵기 전에 밭에 나간다 하고 나가갖고, 아침밥 딱 묵을 때 되면 그때 들어오고 그랬어. 어? 그때, 아침부터.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또 거센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침. 또 샌다, 또. 예, 팬네, 참말로. 아이고, 미안해. 이제 안 한다, 캐놓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입이 삐뚤어졌는가, 말이 자꾸 새네. 아니, 근데, 너희들은, 돈 관리는 누가 하노? 돈 관리? 돈 관리 내가 하지. 아이고, 그래, 그거는 잘하고 있네. 네 남자가 돈 관리하면, 큰일 난대. 한번 눈 돌리면, 말, 가스나한테 기둥뿌리도 뽑아준다, 가이. 기둥뿌리? 에이, 우리 집에 뽑아줄 기둥뿌리가 어딨노? 어딨기나. 내가 아버지는 막 이것저것 팔다가 더 이상 팔 게 없으니 나중엔 집에 쌀도 퍼져 나르더라. 내가 막 집에 묵을 쌀이 없어갖고 어? 엄마 너가 외할머니한테 가가 쌀 얻어온 게 너 니 몇 번인 줄 아나? 에헤이 입을 찢어놔야 더 이상 할 말 안 하겠네. 진짜 팔았어.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말에 입을 찢어놔야 거친 말에 엄마가 화가 치밀어 오르셨든지 점처럼 볼 수 없었던 화나신 표정으로 아버지께 이러시더군. 뭐요? 찢어요? 찢어! 어? 내 몸 틀린 한 것도 아닌데 어? 뭘 찢어? 어?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내가 네 따방 다니는 거 내 잡으러 다닌 것만 해도 나마 수천 번은 됐을기다. 어허, 내가 바람은 피웠어도 다방 여자랑 바람 난 적은 없다. 어디서 생사람 잡노? 생사람. 지금 생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당신 동서다방 기억 안 나요? 다방 아가씨 새로 왔다는 소식만 들리면요 우리 마을에도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에? 말해봐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 누가? 에? 아 그거야 뭐 재민이 웃기고 아버지 웃기고 있다 그, 웃기고 있어 아버지하고. 당신이 제일 먼저 달려갔지 에? 재민이 아버지도 빨랐지만서도 당신에 비하면 거북이었어 거북이 에헤헤이, 니 자꾸 딱 앞에서 와카노 그러지 마라. 에이, 다 늙어서 우리 싸우지 말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얼렁뚱땅 엄마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엄마 곁으로 다가가셨는데 엄마는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아이고 와이카노, 아이고, 내 처리 안 비키나.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밀친다는 것이 너무 세게 밀어서 아버지께서 발라당 넘어지셨습니다. 들리세요. 어디야, 아이고, 이놈의 옆에 나가, 입 먹고. 뭐, 그러게, 뭐, 잘하려면 젊을 때나 잘하지. 다 늙어서 들이대게 와, 들이대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한번 쫙 째려보더니 허리를 잡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는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5시가 되자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어, 왔나. 빨리 가자, 빨리.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와, 장모님 와, 문 앞에서 저러고 계시노. 장인어른 집에 안 계시나? 장인어른 지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펄컥 열고는 이러시더군요. 아, 자네는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다 오나? 자네 때문에 내가 이 뭔가, 집에 일찍 댕기라. 나중에 늙어서 마누라한테 거둬 차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갑작스런 아버지의 공격에 남편은 심히 당황한 듯.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자 그제서야 우리 남편 이실직고를 하대요. 아, 사실은 저번에 그 회식한다고 PC방에 단체로 갔었는데 아, 게임 얼마나 재밌는지 침대에 누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막 미치겠대. 그래서 요즘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PC방에 좀 다녔다 아이가. 아, 미안타.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바람을 안 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다녀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 저희 부모님은 화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소식이 있으시기려니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부부싸움은 물백이라고. 부부싸움은 물로 칼백이라고. 웃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결이 됐겠죠? 됐겠죠. 됐겠죠. 이야.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버지들은 보면 그냥 여자들은 그러니 하고 말이야. 여자가 무슨 뭐 돌이야. 아유, 자기 그냥 뻗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나서도 용서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경험자라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 조언을 해주는 건데. 누가 아버님한테? 그럼요. 여기 아버지. 아, 남자, 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한테 예. 실수한 남자로서. 그렇죠. 네. 그 뭐 어떤 얘기를. 무슨 추궁을 하면은. 예. 그때 있었던 일은 나중에 있었던 건 그냥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왜요? 들키시, 그냥. 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네? 있는데. 그래도 오리발 내밀어야 돼. 그,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중. 그럼요. 솔직해야 돼요. 여자들 다 알아요. 오리발 내면서 어쩌가 더 귀심하지. 요런 유혹의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 더 귀심죄. 에휴,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에휴. 하여간 엄마, 따님이 좀 위로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이게 웃으면서 있었지만 여기 한이 베켜 있으세요. 예. 2284. 아유, 맞습니다. 참. 찔려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많이 찔려하세요. 네. 예. 그래 봐드려야죠. 뭐 스스로 찔려하시는데. 그럼요. 그때 오리발을 내밀었으면 되는 건데. 어머니의 본능.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건강원에 가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장골목을 걷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어떤 가루를 보여주며 이러시대요. 저기 이것이 아마시라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견과류를 가른 가루예요. 이걸 요구르트에 한 숟가락 확 넣어갖고 마시면은 장 속에 막혔던 게 아주 쫙쫙 내려와요. 한 잔 마셨다면 효과가 바로 나와서 소식이 바로 오고 아주 변비 직방이에요. 그러니까 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피부에도 좋고 한 컵 잡숴봐요. 어머나, 이 가루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한번 줘봐요. 어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변비 있으세요? 어머, 변비는 무슨, 너는 창피하게 여자 입에서 변비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 여기서 잠깐, 저희 어머니는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사대부집 안방마님처럼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거나 뛰지 않으시는 우아함의 대명사이십니다. 어머니는 요구르트에 이마씨 아마씨. 어머니는 요구르트에 아마씨 가루를 타서 연거푸 여러 잔을 드셨고 아마씨 가루를 두 봉지나 사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것저것을 구경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인상을 쓰시면
땀을 심하게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어디 불편해요? 웬 땀을 그렇게 흘리시고? 불편은 무슨. 야, 아무 문제 없다. 아우, 이렇게 날이 이렇게 덥니.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어머니는 잠시 후 가던 걸음을 멈추시며 심호흡을 하시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해 보이세요? 아가,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약간 안 좋구나. 일단 건강원부터 들리자꾸나. 그렇게 어머니는 가진 인상을 쓰시며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셨고 간신히 건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사장님, 실례지만 여기 그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손 좀 씻을까 해가지고. 여기 나가서 오른쪽. 내 거에 내 거. 몇 개 없는 걸 뺏어가서 그래. 여기 나가서 오른쪽으로 삥 돌아가면 화장실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최대한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하시며 화장지를 한 움큼 돌돌 말아서는 유의 화장실로 향하셨죠. 근데 곧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까? 어머나 사장님, 여기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을까요? 가봤더니 남녀 공용인데다가 문도 안 잠기던데요. 아이, 뭐 손 닦는다더만 남녀 공용이면 어떠고 문 좀 안 잠기면 어떡해요. 아이, 건물에 거기밖에 없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손은 나중에 닦아야겠네요. 일단 그 주문한 약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제가 좀 급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건강원에서 약이 나올 동안 안절부절 진땀을 흘리셨고 간혹 가다가는 배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마씨 두 컵을 연거푸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걸 먹으면 변비에 직방이라더니 아무래도 효과가 바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 건강원에서 약을 건네받자마자 마치 경보선수처럼 빠른 걸음을 재촉하며 저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집에 급한 볼일 있는 걸 깜빡했구나. 일단 빨리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녀 한 쌍이 저희들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아, 저기 어머님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어머님의 등에 이렇게 커다란 짐이 보입니다만 현재 여사님 신변에 큰 시련이 닥치셨군요. 저와 잠시 말씀을 좀. 말투나 내용을 보아하니 분명 도를 아십니까? 커다란 짐이 보입니다. 그런 걸 외치고 다니는 분들 같더군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 배를 움켜쥐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그 와중에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금 엄청 급한 일이 생겨서 대화를 할 만한 사정이 안 되네요. 여사님, 여사님 곧 크나큰 시련과 고난이 닥치실 겁니다. 저희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여사님께 닥친 이 위기를 짐이 무겁습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짐이 지금 막 내려오. 이봐요. 내가 지금 엄청 급해서 정말 내가 지금 도저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화장실이 급해 엄청난 위기에 처하신 어머니를 붙들고 자꾸만 시련과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니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대요. 여사님 잠시면 됩니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꼭 커다란 시련에 처해셔서 곤혹을 겪으시게 될 겁니다. 여사님 눈에 맑은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누시면요. 그 남녀가 계속해서 앞길을 막고 서서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자 어머니는 잠깐만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저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 네 가지 없는 것들, 안 그래도 나가 시방 배창시가 꼬여서 이 터져불게 생겼으면 걔 후다가 안 꺼져보냐. 이것들 이거 얼른 안 가냐. 그렇습니다. 생리현상에 이성을 잃으신 우리 어머니는 결국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전라도 방언까지 마구 방출하시며 화를 내셨죠. 그 순간 어찌나 겁이 나든지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께 일단 다 급한 대로 아무데든 가까운 화장실부터 들르자고 권해드리고 싶었지만 전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의 주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운전대를 잡고 바람보다 빠르게 집으로 차를 운전하시는데 시댁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 또 다른 시련이 닥쳤죠.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사거리 곳곳에서 깃발을 들고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사람들이 깃발로 차들을 가로막고 말아 서는 겁니다. 지금은 재난 대피 훈련 중입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과 도보 중인 행인도 모두 정지해 주시고 재난 훈련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색은 점점 노랗게 뜨기 시작했죠. 시방, 이게 무엇이다냐? 어머니, 어머니, 민방위 훈련 시간에 딱 걸렸나 봐요. 어쩌죠? 사거리를 앞에 두고 길이 막혀버리자 어머니는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몸을 비틀었다 꽉다 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셨죠. 힘들어. 이미 땀 범벅의 보리의 오징어처럼 부리의 오징어처럼 위태로웠던 어머니는 잠시 화장지 한 장을 한 뭉치를 집어들고는 차문을 열고 무작정 도로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켜! 그때 우리 어머니 행인들의 이동을 막고 있던 민방위 훈련 관계자들한테 붙잡히고 마신 겁니다. 저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훈련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춰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0분 후면 끝납니다. 네? 20분이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가서 손만 좀 씻으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손 씻을 경황이 어딨습니까? 자, 얼른 차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화장실을 가다 중간에 붙잡힌 어머니는 들고 있던 휴지로 땀을 닦으시며 차로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시계를 빤히 쳐다보시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이 넘은 시간 어머니는 이성을 잃으신 듯 창문을 열고 마구 소리를 지르셨죠. 아따, 20분이 애저녁에 지났는데 언제까지 차들을 붙잡고 이런다요? 어메, 나가 겁나게 급한데 싸게 좀 갑시다. 어메, 시방, 길바닥에 기름이 줄줄 새는데 이런다고 재난이 안 온다는가? 아따, 그만 심하야고 후딱 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서서히 움직였고 저희는 시댁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는지 저희 어머니 다시 평온한 목소리로 이러시대요. 아가, 내가 집에 급한 볼일 있어서 먼저 올라갈 테니 누나 저 나머지 짐들 가지고 천천히 올라오거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가셨고 저는 천천히 짐을 챙겨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을 베베 꼬시며 아무도 아직도 서 계신 게 아닙니까? 어머니, 근데 아직 안 올라갔어요? 땀이 지금, 아니 이놈 엘리베이터가 여기 오지 않는다. 실망한다. 그럼 어머니 우리 그냥 계단으로 가요. 3층이니까 금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 갑자기 또 전라도 방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시방, 나가 다리 한짝 움직일 처지가 아니란께. 나가 겁나게 거시기여서 계단으로 다리 한짝 풀렸다가는 시방 난리 나본다 이거. 어메, 그 썩을 놈은 아마 씨인지 뭔지. 어메, 어메, 나 죽는다. 그리고 몇 분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했고 우리 어머니는 귤같이 샛노래진 얼굴로 집에 도착을 해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는요 화산 폭발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전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도 생길 수 있구나, 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아주 평온한 얼굴로 나오신 우리 어머니는 민망하셨는지 저한테 이러시대요. 아가, 아까는 내가 좀 너무 흥분해서 그만, 아가가 저 이해하고 있을 건 잊을 건 잊고 그래? 응? 응. 알았지? 여러분, 잊을 건 잊어.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무리 좋다는 약이어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과용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아마씨가 그렇구나. 아마씨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좀 변비가 있으셨나 봐요. 그게 원래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설마 내가 이걸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올까 내가 얼마나 심한데 아마 속으로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요런 나오네. 요런 경험은 다 한 번씩들 하셔가지고. 아, 그럼요. 아. 진짜 식은땀 나지. 이게 요즘 웃지만은 진짜 당사자는 뭐. 그건 말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아니 들어가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옷을 팬티를 벗어 버려야 네. 되는 예. 그런 지경까지 가끔 오죠. 어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가끔은 안 오죠. 집 안에 들어가면 안심이 되니까. 근데 진짜 풀려요. 가까워지면 너무 맞아. 가까워지면 더 나오려고. 오 그 그렇긴 하더라 진짜. 예, 사람의 맞아요. 그 심리가 너무 신기한 그렇죠. 거야. 네. 아 참 다 공감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아유 지금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네. 저 며느리 잊을 건 잊고 그러세요. 네, 어머님 명이니까.